물의 세계 칼라단의 아트레이드가. 아트레이드 군대는 잘 훈련되어 있으며 아킬루스 공작을 향한 충성심 또한 대단하다. 과거에 아킬루스 공작은 브레멘 사막 전사들과 동맹관계를 맺었었으나 이 공조관계는 이미 깨어졌다. 아트레이즈가 승리하려면 그 동맹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얼음 세계인 드라코니스 사의 오르도스가. 오르도스는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악명높다. 그들의 지도자는 이그제큐트릭스이다. 이그제큐트릭스는 넷이 하나의 정신을 가지며 스피커라 알려진 생명체를 통해서만 남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오르도스 군사들은 용병들이다. 그들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 오르도스의 언어에는 신뢰나 명예 같은 뜻의 단어가 없다. 그에 비해 이윤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300개가 넘는다. 화산재로 이루어진 기디 프라임의 하코넨가. 하코넨이는 악의, 증오, 잔혹밖에 알지 못한다. 그들의 지도자는 부패 있고 사악하다. 라칸의 아들 건생과 커팩은 권력의 눈이 멀어 남작의 죽음만 애타게 기다린다. 두 사람은 각각 남작의 자리를 이어받기 위해 음모를 꾸미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생하고 있다.